네, 안녕하세요. 안평환입니다. 자, 지난주 복습하면서 시작합시다. 자, 이거 뭐죠? 네, 농. 무슨 농? 농사, 농서. 농민. 다음. 농토. 자, 그 다음, 농. 사, 일, 사, 사폐, 인, 사, 사람, 일, 또는 군사, 전쟁하고 싸우는 사람이죠. 자, 다음은 뭐죠? 공학. 네, 무슨 공? 장인공. 앞에 인공. 공대. 풀대. 사람인. 배울 학. 기억나죠? 이번에도 공. 무슨 공? 빌공. 그래서 공간, 사이간, 또는 공, 기, 기운기, 괜찮아요? 그리고 공, 공일, 공, 수, 상, 공, 일상, 예선수, 개, 오늘 한자 가봅시다. 네, 이겁니다. 효, 효도 효, 효도 효, 효도하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해주는 거 효도라고 합니다. 요 아래 글자가 있죠. 이게 오늘 다음 글자인데 아들자예요. 아들자. 아들자. 자,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네요. 업고 있어요. 업고. 네. 요 이게 늙었다. old. 늙을로. 늙을로예요. 늙을로인데 이 아들이 아래 늙은 부모님을 업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고 있어요. 자, 효. 이렇게 하면 효녀. 딸. 딸이 자라면. 이거 말했죠? 아들자. 효자입니다. 우리 효도를 해야 돼요. 효도. 효도를 자라는 여자 딸이 효녀. 남자가 효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자. 아들자자예요. 남자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아들자. 그래서 바로 이 다음 글자가 또 남이어서 남자, 여자, 남자와 여자가 돼요. 또는 자녀, 자녀 하면 아들이나 딸, 딸이나 뭐 아들 이렇게 됩니다. 요거 있죠? 뭐죠? 부자. 아버지와 아들. 그럼 모자. 엄마와 아들. 또는 자, 이렇게 하면 장자. 장자. 첫째 아들을 말해요. 그러면 왕자. 이거 했나요? 아우제. 동생제. 제자. 동생이란 뜻이 아니고 제자는 선생님 그리고 학생. 이렇게 제자입니다. 모든 학생이 제자는 아니고 좀 특별한 경우예요. 제자는. 자, 다음 글자 앞에 썼죠? 이거
제가 아까 남자라고 했어요. 이거 남자 남이에요. 남자 남 사내 남. 네, 남자. 자, 요 위에 뭐가 생겼어요? 이게 논이나 밭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는 우리 배웠죠? 힘력. 네, 밭에서 힘을 일하는 사람, 힘을 줘서 일하는 사람, 이게 남자. 지금은 뭐 여자도 일하고 남자도 일해요. 옛날에는 농사. 우리 농사, 밭에서 농사하니까 이게 남자예요. 산의 남, 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 남학생. 그러면 남녀, 여학생. 이래죠. 그래서 남자예요. 남녀. 여기 아까 말했지만 장남, 장자, 큰 아들이라고 했지만 장남 하면 또 큰 아들입니다. 네. 여기 여러분 뭐 이거 안 배웠지만 미예요. 미, 아름다울 미.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죠. 아메리카, USA, 미국. 미국 아름답다 해서 미남 하면 잘생긴 남자, 아름다운 남자. 자, 다음 글자. 자, 다음은 다 알죠? 앞에 이거 여자, 뒤에 나타, 여자가 나왔죠? 그래서 태어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 태어나다 하면 성이 됩니다. 성. 이거 성. 무슨 성이냐? 성씨. 성. 저는 안씨. 한국의 가장 많은 성은 아마 김씨. 우리 이 성은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무슨 글씨죠? 대한민국 국민. 민이죠? 무슨 민? 백성민이라고 하죠. 백성민. 백성은 뭐냐? 이 뜻이에요. 백성. 이게 뭐 백, 백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거 백성입니다. 성이 들어가죠. 성은 뭐 많이 없는데, 성씨, 뭐 성함, 성명, 성명이라고 해요. 왜? 이 다음 글씨가 명. 성은 성, 명은 이름명입니다. 자, 이름명이에요. 이름. 자, 이름은 우리 요 아래 이때죠. 오른 우. 요 네모가 입구예요. 입. 입이라는 뜻입니다. 입으로 뭐예요? 이때는 먹었죠. 하지만 지금은 말합니다. 말. 말도 하죠. 이거는 저녁석이라고 해요. 저녁석. 저녁. 지금은 저녁에 어둡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진짜 어두웠어요. 밤 되면은 누군지 몰라요. 안 보여. 저 앞에 사람 있는데 안 보여. 그럼 어떡해요? 불러야죠. 또 말해야죠. 나 누구야? 나는 누구야? 어때요? 이름. 이름을 말을 하는 거야. 낮에는 보면 알아요. 누군지. 하지만 밤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이름명. 성명. 성명은 성하고 이름하고. 그래서 성명이라고 합니다. 명도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배운 한자는 많이 없어서 앞으로 또 많이 나올 거예요. 명, 이름명, 성명이라는 거. 자, 그 다음은 앞에서 제가 말했던 단어인데, 자, 이거는 백이죠. 흰 백. 여기 하나가 도우면 자입니다. 스스로 자. 자 앞에서 언제 했냐? 저 뭐죠? 자동차. 자동차 할 때 자. 또는 자력.
했죠. 앞에서 쉬워서 한 번씩 이게 나왔는데 스스로 잡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립, 스스로 일어서다, 스스로 해가다, 자립. 네, 자 국, 자기 나라. 자 족, 발족이죠. 발족인데 이때는 뭐다? 발 아니고 만족하다. 이 수업에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하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만족하다죠.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다. 자연 이렇게 되고. 아, 자 오늘 여섯 글자 배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뭐죠? 네 효도 효. 자 뭐죠? 아들 자. 뭐죠? 사내 남. 남자 남. 이거는 성, 성씨, 성. 이름명, 성명, 여기 있죠? 스스로 자. 다시 한번 빠르게 쓸게요. 네, 감사합니다.